데리야끼 갈비찜 같이 나와요. 콜라 갈비찜 뭐야? 콜라 9대 1 비율로 콜라 9, 간장 1 비율로 그냥 끓이면 돼요. 고기를 넣고? 아, 아니에요? 아니, 그러면 콜라 9에 간장 1이면 고기가 아니에요? 뼈 삶는 거 아니에요? 진짜 한 번만 믿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저희 만약에 먹고 맛없으면 제 귓방맹이한테 때리고 야, 그러면 그럼 갈비를 좀 사서 아무튼 고기를 사러 갈 거니까 그때 좀 사서 네. 콜라도 좀 해보고 갈치찜 먹어. 그걸 1인용으로. 알겠습니다. 1인용만 맛만보자. 네. 네. 나 또 이쪽으로 이동을 일단. 이야. 와. 어, 이거 뭐야? 부하고 싶어. 여기는 그러니까 옷방인데. 모자대로. 옷방 겸 잡동사니. 근데 택배예요? 아, 이거 다 온 거예요? 어, 좋아요. 아니, 그냥 지금. 아유. 야, 이 사람이 뭘 사는지 봅시다. 뭐, 운동기구 뭐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하나씩 까봅시다 이거 엄청 많아. 아니 그러니까 본인 가야지. 아, 미안해 미안해 이게 지금 아니 왜 자꾸 남의 거 자꾸 본인 까냐고. 자, 자 봅시다. 어떤 물건을 독거 연예인들은 사는지. 잘했는데 그거 자를 때 기분이 제일 짜릿하다고. 그러니까 물건을 나도 오픈하는. 아 또 신발을 샀어? 아니 뭐를 또 사지? 신발이 이렇게 쌓여있는데. 발 몇 분이에요? 70이요. 이거 좀 작아 보이는데? 어, 이거 좀 작다. 작지, 아, 가끔씩 이렇게 좀 사이즈 실수할 때가 있어요. 저쪽은 안 작은데? 그렇죠. 야, 이거 나도 이쁘다. 나도 딱인데. 맞아요? 어, 난 딱이야, 딱 지금. 아, 저는 약간 지금 발이 불편해요. 가끔씩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지인한테 인심을 쓰는 거죠. 아, 진짜로. 동훈이랑 같이 있으면 그런 일 많아요. 네. 다른 것도 다 뜯어봅시다. 운동화 이랬고. 아 이거는 무슨 가루인데요? 아 레모네이드. 레모네이드. 아~ 이게 뭐냐면요. 이거 왜 사요 이거? 이거 엄청 양도 많어. 이게 왜냐면 네. 레모네이드 요즘에 파랗게 파는 데 있잖아요. 네. 근데 집에서 파랗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몸에 안 좋지 색소 넣어서. 색소가 그런 거. 합성 착색료 이산화 티타늄이다. 그러네요. 하나씩 까봅시다 이거. 엄청 많아. 여하튼 요거는 의상이야. 아, 뉴욕 양키스 모자. 누구나 입는 국민 아이템인데. 오. 자, 두 맛을 한 번에. 오, 야. 아, 아, 또 신발이야? 아, 이거는 빈티지. 근데 진짜 잘 산 것 같다. 그거에 한 3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거야. 김지훈 쇼핑 분량으로 제대로 지금. 패션 맞을 거 같은데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빨리 저 지훈 씨 어머님이 전화해가지고. 아니, 어머니 전해. 어. 아니 갈비찜 그 레시피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특징이 뭐 있는데? 약간 그 국물이 굉장히 이렇게 진득하면서 자작자작 달짝지근하면서 딱 따로 콜라찜이야. 야 어머니가 이제 지금 콜라찜으로 동시에 아니 갈비찜도 갈비찜인데 갈비찜 그 양념 남은 거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아우 맛있어. 갈비찜. 여보세요. 어 여보세요. 네. 엄마 나야 뭘 내야. 네가 전화 왜? 엄마 일단 그러면 강호동 형님과 한번 얘기해봐. 어 강호동 알았어. 엄마 숨소리가 왜 그래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저 맨발의 친구들 강호동입니다. 아 예 안녕하세요. 지훈이가 혼자 산다 그래가지고요. 이 양이 같이 밥 먹는데 이제 뭘 먹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지훈 씨가 엄마 그 손맛이 들어간 갈비찜이 먹고 싶대요. 고기를 좋아하는데. 어머니 그럼 갈비찜은 어머니만의 어떤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?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까? 요즘은 간단하게 하는 갈비찜이 있어요. 아, 예. 이것저것 많이 안 넣고요. 양파를요 많이 넣고요. 양파 많이 넣고. 그러면 어머니 고기하고 양파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갈비가 1kg면 양파도 1kg 정도 넣어야 돼요. 그 1대1 비율로. 어머니 그리고 또 중간에 저 또 헷갈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 우리가 근데 사실 여기 온 목적이 혼자 밥 먹는 독거 연예인들을 밥을 같이 먹자고. 그렇지. 같이 먹어야 좋으니까. 예. 가장 같이 드시고 싶은 분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거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맛이잖아요. 그렇죠. 일단 그러면 연기자? 다른 분? 연기자.
이기우 씨라고 아시나요? 네? 이기우 형님. 아이. 누가 뭔가